자, 이렇게 다음번 시험지에 이렇게 안 나오고 한글이 보이고 영어를 쓸 거야. 자, 읽기 연습은 다 했으니까 다 했죠? 오케이. 자, 이제 뭐야, 선생님 화면을 안 가져왔구나. 자, 계속 해보자.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? 그렇죠. 개그 소리 나죠. 오케이. 그래서 둘, 넷, 둘. 그래서 쥐는 그쥐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고 그 A는 뭐 중에서 A에 아어 중에서 에 그렇지 쥐도 또그 합쳐서 개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소리 개 쓰는 법 그렇죠 그래서 뭐가 모여서 뭐가 됐다 gag 오케이 개 계속해서 맞든 틀리든 맞든 틀리든 막 소리 내. 틀렸다고 혼나는 거 아니니까. 어떤 소리가 날까요? 맞든 틀리든 막 소리 내. 들어볼까? Act. Act. 뭐래요? Act 그러죠. Act. Act. 그럼 얘가 왜 Act 되는지 보자. A는 뭐 중에서? A에 아어 중에서? A 됐고 C는 뭐 중에서? C는 뭐? 중에서 뭐가 됐을까? T는 합쳐서 이렇게 들리는 거야 우리한테 뭐라고요? Act 뭐라고요? Act 소리 Act 쓰는 법 그렇죠 소리가 뭐였다? Act. 오케이,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뭔 소리 날까? 그렇죠, tap 되죠. 그리고 Tab. 오케이, 얘가 tap 된 이유 하나, 넷, 하나, T는 A는 뭐 중에서 A 됐고 B는 항상 B 그래서 합쳐서 탭. Tab. 오케이. 그래서 소리. 탭. 쓰는 법. 그렇죠. 그래서 소리가 뭐였더라? 오케이. Tab. 그렇죠. fa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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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하나, 넷, 다. F는 항상
그렇지. 어우, 소리 아주 정확하게 잘했어. A는 뭐 중에서? A, 중에서? 에, T는? 합쳐서? Fa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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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래서 소리? Fat. 쓰는 법? 그렇죠. 소리가 뭐였더라? Fat. Fat. 오케이. 소리? 그렇지, cap. Cab. Cab. 뭐라고요? cap. 그래서, 둘, 넷, 하나. C는 뭐 중에서? 스크 중에서? 그렇지. A는 뭐 중에서? 중에서? A? 에, B는 항상? 뭐 합쳐서? cap. Cab. Cab. 오케이. 이거 와서 해야 되는 거지? 오케이. 소리. 캡. 쓰는 법. 그렇죠. 오케이. 소리가 뭐였더라? 캡. 오케이. 궁금하고요. 자, 계속해서. 소리. 애니. 오, 애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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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래서 애니. 넷. 아니구나. 넷. 하나. 셋이에요. 자, Y는 선생님이 처음 알려줄 거야. 자, Y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세 가지야. 근데 좀 특이한 것도 있어. Y는 세 가지 소리. I, E. 자, I, E, O 가지고 있는 애는 I였어. I는 뭐? I, E, O였어. 근데 Y는 I, E 짤막이래. 짤막이 뭔지 궁금하지? 짤막, 짧은 막대기. 짧은 막대기가 무슨 뜻인지. 짧은 막대기라는 소리는 없지. 근데 짧은 막대기래. 자, 혹시 혜원이 이거 알아? 이건 yes. 이게 yes야. 자, 이게 왜 yes가 되는지 보여줄게. 연습 좀 응, 연습 종이? 해주세요. 응. 선생님한테요. 여기 두 번째 할 때, 응. 뭐, 말이 안 되는데, 그거를 원래 자리로 맞춰야 돼요? 일단 해와봐.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뭐잘 모르겠는 거는 알려줄 테니까. 없는지가 별로 없네. 이 중에서 이거 하면 되겠다. 약간 종이가 안 쓰는 종이구나. 자. 자, IE 짤막에서 여기서 짤막이 먼저 알려줄게. 이게 yes지, yes. yes를 쓰면 이렇게 되겠지. 그렇지? 자, 먼저 이 녀석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다음에 앞에 y가 붙었을 때 얘기해줄게. 자, e가 가진 세 가지 소리는 e, 에, 어야. 그러면 여기서 대표 소리, 내 이름을 불러줘. 대표 소리 힘 빠졌었는데 이거는 지금 대표 소리야.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S야, S. S. 근데 여기에 Y가 붙었어. 그래서 Y가 뭐가 됐냐면 이 막대기가 된 거야.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, 지금? 그러니까 짤막이 뭔지 알겠어? 자, 문구사 가면 이런 거 팔아. 이거 요요야, 요요. Y가 없을 때는 오오거든, 오오. 근데 앞에 Y가 붙으니까 짧은 막대기도 붙어서 요요가 되는 거야. 이걸 보고 Y가 짤막 됐다 그래, 짤막. 자, 그래서 Y는 I, E, 짤막. 됐습니까? 자, 그래서 A는 A, E, A, O 중에 첫 번째 대표 소리, 에. N은 항상 N. Y가 여기서 뭐가 됐다? 그래서 합쳐서 N이가 된 거야. 자, 짤막이란 소리, 이상한 소리 갖고 있어, Y는. 애니. 됐습니까? 그래서 N이 됐고요. 오케이. 그래서 소리는 애니. 쓰는 방법은? 그렇지. Y가 가진 세 가지 소리. 그렇지. I, E 짤막이었어. 오케이.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무슨 소리 될까? 그렇지. Set. Set. Set.
오케이. 얘 A 빼곤 다 착한. 아, 얘도 두개 갖고 있구나. 두 개, 네 개, 하나. S는 Z야. S는 Z. 여기서는 A는 뭐 중에서? 중에서 에 됐어. T는 합쳐서 set. set 오케이. 그 다음에 소리가 set 쓰는 방법은 그렇지. 그래서 무슨 소리 했다? set 오케이. 그 다음에 오래간만에 요거 A 나오는 거 말고 딴 것도 한번 해보자. 자, 얘는 뭐가 될까? But 뭐라고요? But. 자, 얘가 왜 but 되느냐? 하나, 셋, 하나야. 자, 여기서 U가 내는 소리 처음 보나요? 오케이. 자, U는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어. U는 내 이름을 불러줘. U. 대표 소리 U. 힘 빠졌어? 그래서 U는 뭐? U, U, 어. U는 뭐? Y는 뭐? 그렇지, 왔다. 잘 기억한다. U는 뭐? U, U, 어. 자, B는 한강? B. U는 뭐 중에서? 중에서? 어 됐어. T는? 그래서 합쳐서? But. But 오케이. 그래서 얘가 But라는 거. 소리가 뭐였더라? But. 쓰는 법은? B. 그래서 모여서 무슨 소리 됐다? But. 오케이. 그 다음에, 얘는 뭐가 될까? 아까 전에, 방금 전에, 얘가 그거였으니까, 얘는 그거 되겠지. 그렇지. 이게 버스야, 버스. 버스 알지? 그렇죠. 하나, 셋, 둘. 그래서 B는 B. U는 뭐 중에서? 우, 어 중에서 힘 빠져서 S는 G 중에서 S. 그래서 합쳐서 버스 오케이. 그래서 소리 버스 쓰는 법 그렇죠. 소리가 뭐였더라? 버스 버스 오케이. 그다음에 얘는 넘어가고 자 이거는 뭐가 될까? 그렇지, crab. 오, 잘하네? crab 그래서, 둘, 하나, 넷, 하나. C는, 뭐 중에서? 스크, 중에서? 알겠습니다. 여기서는 그 됐어. 잠깐만 기다려. 그 다음에, R은, R. A는 뭐 중에서? A, 에, 아, 어. 중에서? 에. B는 항상? 알았어. 그래서 합쳐서 crab. 그렇지. crab 조금만 기다려. 근데 1번이 조금 모르겠어. 1번 잘 모르겠어. 제일 애완동물을 해야 돼. 애완동물을 crab 말이 되도록 하면 되겠지. 오케이. 소리가 뭐였더라? crab 쓰는 방법은? 오, 잘했어. Very good. 잘했어요. 이거 했으면은. 자, 그 다음에 혜원이는 다음 시간까지 뭐냐? 이번에는 다시 한번더 짝수지? 짝수니까 뭘 하냐 하면은요. 이제 A에 2 했으니까 A에 3이 다음인데 그건 홀수지. 그러면 A에 4야, A에 4. 와, 21개나 있어. 울지 마, 혜원아. 자, 마찬가지, 뭐, 읽기 연습은 다 하는 거야. 그 다음에 쓰기 연습은 이 중에서, 아, 이 쉬운 것만 골라서 할 거야. 그래서 10개 골라가지고, 쓰기 연습하고, 울지 마! 그리고, 봐봐, 이렇게 시험지는 다음에 이렇게 한글로 보일 거야. 그러면 소리를 내고 그 소리가 나는 거, 연습한 거 10개 골라 쓰는 거야. 다 쓰를 가지고. 오케이. 지금 A에서 조금 연습하고 계세요.
수고했습니다.